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빛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둠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의 삶을 살며 정결한 가운데 세마포 준비하고 깨끗한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큰 상 받는 모두가 되게 힘을 돋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디와드리아 교회를 좀 하다가 말았죠. 우리 계시록 2장 1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보죠. 20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지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들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사탄은 항상 자기의 아내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적그리스도의 아내는 캐톨릭이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내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사단은 항상 주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를 바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오리라 하였지만은 이미 그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막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쭉 있었지만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나타난 진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막는 자가 있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직까지 구원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고 있죠. 그러나 이 막는 것을 딱 없애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짐승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세벨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세벨은 그 당시에 아방 때 이세벨이지만은 그 이세벨의 영이 있는 바로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도 이 캐톨릭이 이세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가보면은 음녀, 창녀가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위에 타면서 그 위에 타고서 무슨 권세를 누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음녀 창녀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 되는 오늘날의 캐톨릭 교회예요. 옛날에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캐톨릭을 제대로 알아야만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보면은 옛날 버가모 교회가 지금 이렇게 둔갑해서 캐톨릭으로 나타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개신교의 주의 종들까지도 이것을 모르고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연막작전이거든요. 이게
연막작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옛날 가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조만간 나타나는데요.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이것을 볼 때 틀림없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따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얘기가 많이 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타난 현상,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인다 이거보다도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다는 이 성경에서 바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굳게 잡아야지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배교가 일어나고 휴거가 있고 바로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너무 초점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휴거된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존재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과 함께 평화 협정을 해서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제 본 것처럼 이 캐토릭 결국 그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최초에 나타난 게 바로 단지파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가다가다 오다가 역사적으로 와서 페니키아로 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본거지가 됐죠. 우리 주님한테 어떤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이 심히 귀신이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럴 때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이렇게 되어있죠. 수로보니게라는 게 페니키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수로페니키아 이거 얘기해요. 거기 정말 그 가장 이방 중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형편없는 나라 출신인 그 여인이 그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준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누구든지 어떤 것을 섬겼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고 은혜를 달라.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 이렇게 한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그랬죠. 사실 우리는 부스러기 믿음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잠시 꺾여서 우리는 부스러기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모르고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모르는 거. 왜 요즘에 무천년이 지금 교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왜 구천년이 교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모르기 때문에 무천년을 하는 거예요. 캐토릭에 쏘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부천년을 주장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결국 우리는 캐토릭에 속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외와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과, 동정제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사도들이 만든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캐토릭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황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낸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은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너희가 잘 시험해가지고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뭐죠? 지금 자칭 사도가 바로 뭔가 하면은 교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깜깜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톨릭 교회가 본래 북아프리카 함족의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이 20세기에 그 재현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가톨릭 신자도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공부해야만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성경을 공부를 하질 않아요. 세상 것은 공부를 무지무지 하는데 성경 딱 한 권 줬는데 이거 공부를 안 한다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66권밖에 안 돼요, 이거. 이거를 공부를 안 한다고요. 평생을 공부 안 한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 개토리금 들어가면 언방은 교리 공부도 시킵니다. 자기네 교리를 주입시켜요. 근데 뭐 교회에서 교리 공부 시키나요? 성경 공부 시키나요? 안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적을 모르게 되는 거죠. 세상 참 손잡은 꿈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적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계가 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적을 모르고 있어요. 참 이 CD가 나가야 되면 캐톨릭 신자들은 분을 내겠지만요.
이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분을 내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찔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어제도 제가 그 폴 오셔 목사님이 한 걸 잠깐 누가 보내서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암이 걸렸는데 의사한테 가니까 당신 암이라고 말이지. 아, 일주일 동안 기분이 되게 나빴다. 하게. 그러나 암이라고 딱 찍어줄 때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훨씬 좋은 거, 치유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듣기 싫은 말일수록 들을 때 그게 찔려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므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양날이 있다고 그러죠. 찌릅니다. 찌려서 상처를 내요. 그 다음에 싸매줍니다. 이게. 진리로 찔러주고 그 다음에 은혜로 싸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세벨처럼 이 큰 바벨론의 그 참 교황도 이 창녀 집단도 앞으로 침상에 던져질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던져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거기에도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후에 그들의 그 시온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적그리스도 많아서 하게 될 텐데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프리메이슨과 결탁해가지고 지금 이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있죠. 내 백성아 나오라. 너희가 모르겠구나. 이건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나오라.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캐토릭의 말이죠. 이 신부들까지만 해도 몰라요. 그들의 정체를 몰라요. 주교 정도 올라가야 알죠. 신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착하게 보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건 몰라요. 다 가려놨어요. 옛날에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거기 신부로 있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탁 그냥 밝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이 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런데 아직 안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밝혀냈죠. 이렇게 밝혀내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생명 내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캐토릭을 증가하면 이게 생명 내놓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자면 죽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못 죽여요. 주님께서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이거 강의하고 지금 CD를 만드는 건 말이죠. 사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CD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쭉 보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드리아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캐토릭 안에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된 걸 깨닫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캐토릭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주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소수의 사람, 다른 어떤 점도 지우지 않겠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거기 있으면서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지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캐토릭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교 통합을 거의 다 했잖아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마찬가지로 옛날 버가모 교회 시대, 도아드라 교회 시대처럼 앞으로 정말 성경대로 믿고 진리 안에 깨끗하게 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을 이제 핍박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수용소가 만들어졌습니까? 거기에 누굴 집어넣겠습니까? 그때 지금 종교 통합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캐토릭을 부인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WCC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말이죠. 거기 들어가지 않은 교회들은 다 색출해가지고 목사들을 색출하고 엄청난 핍박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건 각오해야 됩니다.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중세 암흑시대나 별 다름이 없어요. 다 거기 들어가서 그렇죠. 소수만에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게 뭐죠? 그리스의 신부들이죠.
휴거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내려와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심부로 말이죠. 모든 시대별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준다고 분명한 약속을 하는 거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 마음에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랬죠. 새별이 뭐죠? 아침 새벽별이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가 뭐죠? 주의하는 거 좋다. 바로 우리 주님이 새별처럼 새벽별처럼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라.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의 재림,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대교회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는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 사대라는 뜻은 붓다는 뜻입니다. 그 왜 붉은가 하면 피를 많이 흘려서 붓다는 뜻이고 이때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왔죠. 유혈로 점철된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 그 스페인의 그 종교재판소가 등장했죠. 스페인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됐죠. 예.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이탈리아도 못된 짓을 했죠. 거기에 바로 바티칸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긴 피자의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예. 하나님은 다 행한 대로 갚습니다. 지금도. 이 당시에 그 박세 순교사를 보게 되면은 그 가장 큰 학살 사건이 있어요. 그 위그노족, 위그노의 대학살하고 성 바돌롬의 바돌롬의 날에 그 예수 믿는 그 개신교 사람들을 비무장한 프로테스탄트를 무지매 죽였습니다. 가톨릭 사람, 가톨릭 신자들이 무장하지 않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고 많이 죽인 사람에게는 교황이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걸 보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반대로 가장 위대한 세 명의 그 설교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 있죠.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그 성경 때문에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또 유고를 또 꺼내가지고 유고를 또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화형을 두 번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지금도 빛나게 하죠. 위클리프 성경회를 통해서 성경이 없는 나라에 한 사람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30년, 40년 전생애를 보내면서 그 언어가 없는 그러한 부족에 가가지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 언어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30년, 40년 후에 성경책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온전히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 그 옛날 그 시드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그 멕시코에 가가지고 어떤 여성 교사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그 동역자로 간호사가 있던 분이 부름 받아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두 분이 얼굴이 똑같아졌다 이런 걸 읽은 적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그 비디오로 이렇게 참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위클리프 같은 사람. 또 존 후스라는 사람, 사바나룰라 같은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 자체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교인 수는 계속 증가했죠. 왜? 캐톨릭 하에서 자유롭게 막 증가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자유가 있죠. 누군지 교회 갈 수 있죠. 누군지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인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실질적인 그 성장은 하지 않았죠. 쉽게 말해서 다 죽었는데 우리 몸이 다 죽었다 죽었는데 허파 속에 세포 몇 개가 숨만 쉬는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쉬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사대교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수만 명이 모이지만은 정말 죽어 있지만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교회의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이런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으로서는 완전히 죽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카타리스트라는 그룹이 있었고요. 위그노가 있었죠. 그 대학살당한 위그노가 있었고 또 왈덴시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알바겐시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캐톨릭에서 나와서 그들이 지하교회에서 소수가 모여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 5절 보니까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그랬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깨어있으라.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환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가보면 여러분 16장 가봅시다. 먼저 미리 한번 가보면 요한계시록 16장을 가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난 때나 똑같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환난 성도들은 누굴까요? 환난 성도들은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비가 나오지요. 열처녀비 그게 이제 물론 영적으로는 요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요. 교리적으로는 그게 환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열처녀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한 순결한 처녀로 한 순결한 처녀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교회가 숫자가 뭐 몇 명이든 상관없어도 완전히 성녀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하나 있죠. 그 교회 하나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지역별로 교회가 있지만 그건 지역교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는 하나거든요. 유기체로 하나라고 이게. 그러나 열처녀, 다섯처녀는 현명하고 다섯처녀는 좀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랑이로다 그랬죠. 신랑이로다. 이게 바로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신랑이로다. 누구 맞으러 옵니까? 신랑이 신부 맞으러 오지요. 근데 열처녀들은 둘러리들에 유대인들 얘기 환난 때 성도들.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어라. 도적같이 임한다. 졸며 자다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열처녀가.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 아가시아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딸들아 그랬죠. 딸들아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 들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교리적으로 잘 보지 않으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 또 그다음에 이제 은혜 시대 그리고 환난 시대에 일어난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또 어떤 목사님들이 또 환난 끝 죽어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위에서 낫을 들어서 곡식을 거두라 그런 걸 보니까 이거 환난 끝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휴거가 세 번이는 걸 몰라서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기 보면 이거 같고 저기 보면 저거 같고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고 전체의 그 모든 줄거리를 보고 구분을 딱딱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전혀 안 가게. 신학교 정말 신학교에서 할 게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돼. 이게 신학교 아니에요. 이게 사실 성경학교가 훨씬 좋은 거예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훨씬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인데 이거 부른 분석이 있어요. 신학자들 주장한 거 뭐 이런 설 저런 설 한번 뭐가 있어요. 그건 설이죠. 사람에게는 설이죠. 그러나 설이 없죠. 성경은 설이 없습니다.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참 기가 막힌 이야기에 성경 한 권인데 이것도 모르니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사에 나타난 몇 개 그룹밖에는 없다. 여기 요한일서 여기 그 이기는 자가 나오죠. 또 이기는 자. 그 먼저 4절을 보면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런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다. 그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교회가 부패했어도요. 그 중에 몇 사람들, 몇 그룹이, 몇 교회가 흰옷을 입고. 흰옷이 뭐죠? 세마포죠. 이것은 옳은 행실이죠. 옳은 행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행실 보면 알아요. 그들의 열매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행실 보면 안다고. 행실이 똑바로 안다고 그냥 계속 죄만 짓는데 언젠가 뭐 예수님나 구세주를 영접 한번 했다라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됩니다. 나를 보라,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죄를 저도 가슴 아파하고 말이죠. 막 통회하고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하늘에 살지만 이 땅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요. 흙이 묻고 더럽게 묻어서 그걸 털어낼 망정.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죠. 새 피조물은 완전히 새 것이 된 거죠. 옛날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옛날, 옛날 내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앉아서 쏘가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구하느니라. 그럼 행한으로 구원받는 적입니까? 아니죠. 정말 믿는 사람들 성녀로 거듭나면은 완전히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하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살 때는 한국에서의 그 나름대로 뜻을 행했죠. 그 법에 맞게 행했죠. 미국 오니까 달라진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거 이 마음으로 가득 차있죠. 왜?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지체가 이미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한번 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인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래요. 소용이 없죠. 예. 차라리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말이죠. 예.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아, 교회 가도 별 소리를 못 듣겠고, 나 보니까 사람 봐도 그렇고, 뭐, 이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감동이 안 오고,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걸 내가 도저히 그걸 못 발견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영으로 나타나시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요.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참,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벌집보다 달다. 킹잼스는 벌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집을 이렇게 씹어보고 얼마나 답니까? 네? 그 안에 꿀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벌집을 씹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답니까, 그게? 이거야말로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영이 죽어있는데요. 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잖아요. 내가 이런 모든 말은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 이 기간 중에 굉장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반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아까 얘기했죠. 그 위클리프 같은 사람, 후스 같은 사람, 또 틴데일 같은 사람, 틴데일 성경이 있죠. 이것도 바른 성경이죠. 빌리치 같은 사람, 콜라드 같은 사람, 사보나볼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뭐 스위스, 스페인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그 교황을 향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라고 막 외쳤어요. 아, 용감하죠. 그렇게 외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1200년경에는 교황이 둘이서 말이죠. 네가 적그리스도다. 네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뒷구멍에서 그냥 꽃무늬 빼는 사람을 결국 도망가다가 얻어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100년 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소원이 다 물어보면 순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섬기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하려고 6.25 때 그냥 예배드리면 잡아가서 죽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도 안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선사에게 편지 하나라 첫사랑을 버렸다. 이거 하시다가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는 몇 주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칼에 찔려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고 돌아가셨다. 그분은 원래 소원이 그분이 순교여서 순교. 소원대로 되더라고요. 어차피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결국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나 세례나 침례나 교인 수가 증가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에 뭐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이미 저 그리스도 지하에 들어가서 그래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지게 하라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담이 빼앗긴 이 땅을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것인데 이 땅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됐다고 분명히 그랬고 주님의 소유물 아닙니까? 그러나 죄 때문에 빼앗겼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걸 찾겠다는 거죠. 주님이 제일 지상재림하는 건 이 땅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땅을 인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인수하러. 왜? 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죄값을 치렀지 않습니까? 공의의 법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다 치렀기 때문에 마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요. 그러나 집행은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이제 임하고 천년 통치 끝에 가서 한 번 더 쓰임받고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는 이미 환란 끝에 그들을 이미 불못에 던져져 있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삼위일체가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서 그들은 거기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을 바로 알고 유대인들의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바로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세워질 문자 그대로 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기 치하에서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죠.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전쟁인데 이미 우리 주님은 이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부패됐는가?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죠. 미국은 와스프, 그러니까 뭔가 하면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백인 중에서 앵글로색슨족, 그 다음에 개신교 신자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로 캐톨릭 신자가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는 피살을 당했죠. 그가 피살을 당해서 이제 그의 장례식을 할 때요. 수천 명이 TV 앉아 둘러앉아서 그 캐톨릭의 사자들 검은 옷을 입고 그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조기에다가 물을 막 뿌렸습니다. 물을 뿌렸어요. 사실 성조기는 절대 이 국기라는 거는 땅에 놓거나 물을 뿌리면 안 돼. 비 오면 반드시 걷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국기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 아, 이거 성수다. 성수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성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수가 없어요.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혼식에도 물을 뿌리고요. 다 뿌려요, 물을 뿌려요. 이게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제의를 입은 신부들이 미국의 충성을 맹세하고요. 도처에서 성조기의 물을 막 보세요. 결국 이때부터 미국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또 학교에서 주기도문이 사라졌고 또 십계명이 사라졌고 성경 공부가 사라졌고 모든 그러한 그 참 크리스천의 모임들이 사라진 것이죠. 진정으로 거룩한 것은 그들이 뿌리는 물이 아니죠. 가장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안에 계신 사람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 볼 때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장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성전된 사람들과 그 신부들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거룩한데 바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말씀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상한 거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기라고 오늘은 이제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믿는 자들,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세마포 준비하며 거룩한 말씀으로 계속 무장할 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밝혀주셔서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체 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야말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눈먼 자와 눈뜬 자들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있지 않으면 말이죠. 비옥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깨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런 전국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아버지 종교 통합에 들어가고 이 어두운 이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수들만이 숨을 쉬며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서 주님 오실 때 책망을 받을 수 없이 준비되는 저희